사람은 없겠죠. 네, 여러분, 바로 그분이 도착하셨습니다. 아키네이터님,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아키네이터입니다. 오, 과연 나날이 맞출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시작! 팔짱을 끼고 나날이 지금 보고 계신데요. 남자인가요? 아닙니다. 여자, 유튜버인가요? 키네이터가 버추얼 나라가 유튜버한 걸 알고 있을까요? 나는 그럴 겁니다로 한번 가볼게요. 아직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요. 당신 캐릭터 이름이 세 글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채, 나, 나. 음악과 관련된 인물입니까? 네, 그렇죠. 저 멜로디의 리더 나라라고요. 아버지가 외국인이십니까? 알고 보면 외국인일 수도 있는 건가? 잘 모르겠습니다. 캔디류 과자가 맞나요? 나라 먹는 건가요? 나라를 먹는 사람은 없겠죠? 아니요? 신발을 신죠? 벗고 다니지 않는다고요. 나라를 어떻게 보고 계신 거죠, 아키네이터님? 무대에서 공연합니까? 네. 핑크 머리! 키네이터님 설마 나라를 알고 계신 걸까요? 네? 제 나라! 아, 이름이 틀렸! 제 나라인데! 아키네이터님, 저를 남의 성을 이렇게... 어쨌든 제 나라 아니고 여러분들은 아시죠? 제 나라라고요. 너무 단호하게 이렇게 표정 이렇게 하고 계셔서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제 나라입니다. 이름을 수정할 수 있다고 하네요. 잘못된 정보를 놔둘 순 없겠죠? 최나라 아니죠. 최나라라고요. 잘못 알고 계세요. 네, 알려드렸습니다. 경기 진행 중. 이번엔 누구 여쭤보면 좋을까요? 누구 물어볼까요? 승리 물어볼까요? 시야? 헤라? 저는 헤라를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헤라에 대해서 나라가 아직 잘 모르는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알려주셔야 돼요. 알았죠? 그럼 헤라를 생각하며 시작! 여자입니까? 여자인 거죠? 그렇죠. 애니메이션 캐릭터이기도 하죠. 뭔가 아키네이터님이 지금 눈치를 채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일본 애니메이션 아니죠? 아니죠. 쌍권총을 사용합니까? 나라가 쌍권총을... 아니, 헤라가 쌍권총을 사용한 적이 있었나요? 여러분, 혹시 제가 모르는 어떤 곳에서 빵야빵야 이렇게 돌아다닌 적이 있었나요, 여러분? 없었죠? 헤라는 그런 아이가 아니겠죠? 당신은 캐릭터는 도끼와 관련이 있습니까? 헤라, 이번에 도끼 헤라 무슨 짓 하고 다니는 거니? 헤라야, 아닐 겁니다. 왕족과 관련이 있습니다. 헤라 알고 보면 헤라 대체 헤라가 아니겠죠? 네. 아무 캐릭터요? 헤라 정말 모르는 과거가 있는 건 아니겠죠? 아닙니다. 항아리 게임 4분 안에 클리어할 수 있냐고요? 헤라가 클리어할 수 있을까요? 항아리 게임 4분 만에 헤라 엄청 알고 보니 엄청 능력자 아니겠죠? 모르겠습니다. 아니네요. 아니에요. 이 친구도 예쁘게 생기긴 했지만 아닙니다. 나라 이거 아니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여기 있습니다. 어쨌든 아키네이터님한테 너무 많은 정보를 드리면 아키네이터님이 머리 아파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